예, 오늘 그 링크플레이에서 새로 출시한 윈 울트라 이 신제품 예, 스트리밍 머신에 대한 런칭 쇼케이스 진행을 맡은 예, 저는 코난이고요. 건너편에 계신 분은 아시죠? 예, 오디오 평론가 김편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 윔의 울트라 예, 이 제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정면에 세팅을 이렇게 해놨어요. 보시는 데에서 왼쪽에 있는 게 윔 울트라입니다. 신제품 예, 네트워크 플레이어 겸 내부에 DAC까지 내장된 제품이고 오른쪽에는 이미 출시됐던 윔 앰프죠. 예, 스트리밍 앰프, 네트워크 앰프라고 예, 부르는 이 기기를 준비를 했고 예, 스피커는 링돌프 오디오의 예, Q100이라는 예, 스피커, 예, 패시브 스피커입니다. 예, 이렇게 세팅을 하고 예, 이따가 음악도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김편님, 윔 경험이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 움직이는 제품 대표적인 걸 꼽으라고 그러면 역시 윈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얘네가 이제 선입 이후부터 물론 나오는 속도를 보면은 정말 적응이 안 될 정도로 좀 빨리빨리 나온 거. 네, 맞습니다. 윔이 원래 국내 정식 출시되기 전에 윔 미니, 윔 프로, 그다음에 윔 프로 플러스 이렇게까지 출시되면서 국내에서 뭐 직구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았었고 엄청 그 해외 매체라든가 일부 뭐 평론가들도 상당히 예, 호평을 했던 제품 그 브랜드인데 이번에 또 신제품으로 만나보게 됐습니다. 일단은 전체 그 셰시를 보면은 훨씬 커졌어요. 그렇죠. 거의 옆에 있는 윔 앰프랑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은데 조금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셰시로 좀 더 고급스러워졌고요. 예. 그리고 이제 외관상에서 3.5인치 터치 스크린이 생긴 거 그리고 피지컬과 물리적인 볼륨 노브가 생긴 게 좀 큰 변화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에 없었던 헤드폰 앰프 잭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전면에만 봐도 한 세 가지 정도 좀 업그레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우측에 있는 볼륨은 이제 디지털 볼륨이고 이걸로 이제 재생, 멈춤 뭐 이런 기능들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단에 보면은 정말 이 윔 마크가 선명한데 바로 봐도 윔, 거꾸로 봐도 윔 네, 되게 예뻐요. 로고가 새겨져 있고 뒤쪽으로 가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단자들이 있는데요. 단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날로그 RCA 단자, RCA 입력 단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코노 단자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MM 카트리지만 대응하는 예, 코노 입력입니다. 예, 그 턴테이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여기에 뽑아서 예, LP를 또 즐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지금 오드포트에서도 디지털 허브라고 지금 이 윔 울트라를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디지털 허브를 좀 넘어서는 어떤 카테고리가 아닌가. 왜냐면 예. 아날로그 RCA 입력이 되고 MM 코너 입력이 되고 소프트워 출력까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예를 들어서 이제 손흥민에 비유하면은 아시아는 좋다.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네. 네, 약간 소동한 것 같은데요. 네, 다음으로 이야기 이어 나가면 일단은 그리고 아날로그 말고 이제 디지털 입력 쪽은 광입력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HDMI ARC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HDMI ARC가 뭘까요? 그러니까 윔 프로 플러스가 2023년 8월에 나왔었는데 그 바뀐 것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HDMI ARC 단자를 지원한 게 그 개인적으로 되게 이제 큰 업그레이드 어떤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요즘 TV로 워낙 유튜브 넷플릭스 많이 보시는데 좀 더 이제 고음질도 그 사운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이 윔이 좀 작정하고 이 ARC 단자를 만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입력단은 이제 책상에서 이런 그 조금 하프사이즈의 제품들 쓰시는 분들은 USB 입력이 없어서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쇼케이스 하기 전에 여기 오늘 링크플레이에서 부사장님이 직접 오셨어요. 부사장님이 그냥 한국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인터뷰를 좀 했었는데 USB 입력도 가능하게끔 지금 준비 중이다. 예,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가능하게끔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구체적인 거는 예, 다음에 좀 발표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력 쪽 보면은 아날로그 RCA 단자 예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은 좀 디지털 출력은 다양합니다. 광, 동축, USB 출력, 예, USB, A타입이고요. 뭐 출력이 다양하니까 DAC, 외장 DAC 연결해서 예, 좀 더 업그레이드된 사운드 듣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스트리밍 앰프라든가 이런 것들도 디지털 출력으로 해서 더 좋은 사운드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출력단을 다양하게 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이게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기니까 뭐 이더넷 입력 당연히 있고요. 네, 와이파이 지원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스트리밍 이제 프로토콜 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DLNA, UPnP 지원을 하죠. 예.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글 캐스트 네. 외에도 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에어플레이보다 스펙상 좀 더 높고 이사프리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타이달 커넥트,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커넥트. 아 그렇죠. 다 지원을 하고 기본적으로 또 블루투스. 예. 다 지원을 하는 그런 면에서 좀 눈에 띄고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써본 적은 없는데 이제 이 와이파이도 지금까지는 듀얼 밴드였잖아요. 아 맞아요. 근데 이제 6GHz가 포함이 돼서 트리플 밴드까지 지원을 한다는데 예. 이게 미래를 위한 좀 미래 준비된 포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룬 사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하이파이 쪽이나 하이엔드 오디오 이런 유저들 중에서는 룬 사용을 많이 하는데 룬 레디 되는 제품이고 다음에 이제 무선 프로토콜 쪽으로는 블루투스는 5.3 APTX X HD까지 지원을 하죠. 예. 그리고 에어플레이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단은 빠졌습니다. 지금 일단은 2가 빠졌다는 거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뒤에 전원 입력. 그 이제 어댑터 같은 거 안 쓰고요. 팔자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돼지코라고 부르는 예, 팔자 코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기능적인 부분 외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내부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게 이제 DAC를 어떤 거 뭐 썼느냐 그런 부분일 텐데 김현님 이 부분 DAC 좀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안에 이제 내부에서 뭐가 바뀌었는지 그리고 구매자 에어가 입장에서 프로 플러스하고 뭐가 결정적으로 다른지 많이 따져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좀 따져본 게 일단 DHCD AKM AK4493S7에서 지금 ESS, 미국 ESS의 ES9038 QM 그러니까 둘 다 투채널 칩인데 그러면서 좀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그 근거는 뭐냐면은 이제 윙 앰프 프로가 또 나오잖아요. 거기도 동일한 ES9038 QM 칩을 썼더라고요. 네.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이게 어떤 변화를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DC 칩셋에 따른 음질적인 뭐 그런 부분들을 디지털 기기 많이 쓰신 분들은 어떤 파악 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AKM 쪽이 좀 더 밀도 있고 좀 단단하고 강직한 약간 그런 사운드. 그러니까 ESS 이쪽 사브레 칩셋이나 이쪽을 보면은 좀 더 화사하고 예, 컨트라스트가 이렇게 펼쳐지고 예, 그런 느낌들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이내믹 레인지가 좀 넓고 예. 그 구간구간이 되게 촘촘한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예. 저 개인적으로 쓰고 있는 GAC도 9038 프로칩을 쓰는데 네. 걔는 이제 물론 8000Hz이긴 한데 그런 면에서 좀 AKM하고 좀 사운드 성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이게 헤드폰 출력단이 있어요. 헤드폰 출력단도 제가 잠깐 들어봤는데 그 제나이저 HD600을 통해서 좀 들어봤거든요. 별로 사실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꽤 소리가 좋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크레스티나 뭐 이런 쪽으로 하는데 얘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GPA6120 네. 그러니까 완전 커런트 피드백 클래스 AP 칩이에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좀 정통파 헤드폰 앰프를 내장을 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부 설계에 대해서 약간 좀 어느 정도 알아봤고 그 다음에는 이 제품이 기존 제품과 좀 상당히 다른 비슷한 가격대 뭐 경쟁 제품과 상당히 좀 차별되는 그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픽 EQ가 내장돼 있어요. 10밴드 이퀄라이저. 이거는 뭐 이렇게 우리가 예전에 뭐 전축이라는 거를 처음 접했을 때 이퀄라이저가 막 엄청 막 수십 개 달려 있고 예 그때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소프트웨어로 구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이걸 뭐 수동으로 조절하지 않고 밑에 보면은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요. 뭐 어쿠스틱 모드, 무슨 재즈 모드, 뭐 장르나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냥 클릭 한 번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기능도 상당히 좋고 저는 보니까 어쿠스틱 그 모드가 제가 듣는 음악들에는 좀 많이 맞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좀 전문가용 그 EQ가 있어요. 파라메트릭 EQ. 네. 그것도 이제 10밴드 구성인데 이 그래픽 EQ랑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래픽 EQ는 잘 아시겠지만은 주파수하고 대역폭은 다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게인만 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네. 근데 이제 파라메트릭은 거기다 이제 주파수도 설정을 할 수 있고 그 밴드폭도 설정해서 좀 더 촘촘하게 그리고 자기 그 룸이나 어떤 취향 장르에 따라서 좀 촘촘하게 좀 건들 수 있는 게 더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마지막 대망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처음에 이런 기능이 없는 걸로 알았어요. 처음에 이 비비를 전 미리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유튜브도 찍어서 오디오월드에 내일 아마 업로드 될 텐데 처음에는 이 기능이 없었는데 며칠 후에 이게 펌웨어 업데이트가 슉 되더니 생겼어요. 뭐냐면은 룸 보정 아시죠? 룸 보정 기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NAD, M33 뭐 이런 데에 적용돼서 많은 예, 현안을 일으켰던 디랑 라이브 같은 예,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음악을 듣는 이런 환경이 사실 집집마다 다 제각각이고 그에 따라서 뭐 흡음 반사율 굉장히 다르고 뭐 주파수 다르고 여러 가지 뭐 책상, 소파, 뭐 사물 뭐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방해받고 왜곡되는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고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남는 게 디랑 라이브하고 또 링돌프의 룸 퍼펙트라는 그 컬렉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게 강력한 수요였는데 이 가격대에서 자체적으로 룸 컬렉션을 이제 서비스를 하는 걸 보고 이제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그때 이제 코나님하고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고정 후에 좀 그러니까 좀 가려운 것을 좀 긁어주는 그러니까 그 가장 취약했던 지점에 디퓨저를 좀 설치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갖고 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이 룸 컬렉션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뭐 리노프 오디오 룸 퍼펙트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NAD 쪽에서 적용한 디랑 라이브는 이제 디랑 라이브에서 측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NAD 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데이터를.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조금 불편한 그런 게 있는데. 뭐 링돌프나 뭐 윈도 마찬가지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자신들의 기기 쪽에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앱 안에서 모든 게 처음부터 끝까지 원스텝으로 해결됩니다 다. 예. 그리고 그냥 별도의 마이크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그냥 수음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그냥 버튼만 계속 누르면 됩니다. 굉장히 편하고 저는 제 시청실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에 비하면 스피커 좀 작은 편이잖아요. 작은데 이거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룸 보정을 적용을 하면 저역 쪽을 많이 좀 부스트 시켜줘요. 그래서 훨씬 더 좀 더 웅장한 예, 그런 중저역을 내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보정을 해주더라고요. 예, 보정 기능은 상당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의외로. 예, 그러니까 직접 한번 써보시면은. 안 쓰면 손해일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보정되면서 저런 주파수 변화까지 그 앱 내에서 디테일하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파수 룸 보정을 할 때는 사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자세한 전문적인 얘기인데 여러 그 음향 전문 회사마다 그 타겟 주파수나 이거를 다르게 설정을 하고 있어요. 각각의 회사들마다 엔지니어들도 자신들마다 좀 주장이 달라서 예, 정답이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은 윈 이 룸 보정도 보면은 타겟 주파수를 BNK 쪽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만 기준으로 할 것이냐. 하만 타겟은 유명하잖아요.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완전 플랫 모드. 예, 그건 완전 그냥 다림질을 하는. 그런 모드로 할 것이냐, 그것도 세팅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님 더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침 사진이 나왔는데 네. 저 가운데 노란게 플랫 타깃 선이죠. 아, 예. 그리고 지금 저 흰색이 실제 측정치가 측정치고 네. 네, 이걸 타깃으로 하면서 제 기억에 좀 가운데 약간 하늘색 나는 게 이제 그 보정 후에 네. 그렇죠. 그러면서 큰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습니다. 네. 윔 울트라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좀 음악을 한 곡씩 저희가 선곡을 해왔습니다. 뭐 오디오 파일을 위한 막 명곡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제가 평소에 음악 듣다가 이 기기라는 게 정말 뭐 시리어스한 하이엔드 오디오 좋아하시는 오디오 파일들 뭐 그런 기기는 아니고 정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대에 구입해서 자유롭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용도로 기획된 기기이기 때문에 좀 음악이 평소에 많이 들었던 음악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첫 번째 곡은 비틀스의 Now and Then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사실 녹음된 거는 1970년대쯤으로 알고 있어요. 비틀스 해체하고 나중에 존 레논이 이제 뉴욕의 다코타 파트로 가서 오누요코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밴드를 해체했지만 뭐 여러 가지 막 음악 녹음도 이제 솔로도 하고 그 다음에 데모 테이프도 많이 남겼어요. 근데 정식으로 출시가 안 된 그런 곡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녀 멤버들인 폴과 조지와 뭐 링고 이들이 나중에 모아가지고 엔솔로지라는 시리즈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앨범으로 내놓죠. 근데 1, 2, 3까지 나왔는데 이 Now and Then이라는 곡이 원래 엔솔로지 3의 수록 데뷔로 예정됐던 곡이었는데 이 데모 테이프를 이제 추출을 데모 테이프에서 이제 음원을 추출해 보니까 너무 소리가 구려서 제 말로 구려서 이걸 그때는 발매를 못했던 거예요. 가장 문제가 뭐였냐면 보컬 존 레논의 보컬이 있고 뒤에 그냥 피아노 반주인데 피아노 반주가 너무 깨져서 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컬을 이제 막 마스킹 시키는 거거든요. 보컬하고 피아노가 너무 섞여가지고 도저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거를 근데 작년인가 그 피터 잭슨이 있죠, 반지의 제왕. 그 양반이 비틀즈 막 다큐멘터리 이런 거 제작하면서 옛날 그 생각이 났던 거죠. 옛날에 발매 못했던 Now and Then 이 곡을 다시 이제서라도 싱글로 발표를 해야겠다. 그리고 마침 AI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그 녹음이 아주 거지같이 된 피아노 녹음을 그냥 삭제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피아노랑 보컬로 녹음된 건데 보컬만 이렇게 딱 추출해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반주는 다른 사람들이 다 새로 했습니다. 새로 하고 그리고 뮤직비디오 보면은 이미 그 사이에 조지 헬스는 사망했고 존 레논은 이미 예전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살아있는 폴 매카트니와 링고 스타 그 네 명이 근데 같이 막 연주하는 장면이 나와요. 노래하고 그것도 AI로 다 살려냈다고 합니다. 그 영상 한번 유튜브에서 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윈 같은 기기들이 좀 더 진화하면은 여기에도 아까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정말 AI로 살려낸 존 레논의 곡처럼 옛날에 그 음악들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새로운 차원에서 뉴 테크놀로지가 더 막 들어가지 않을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틀스의 Now and Then 들어보셨고요. 김표현님은 어떤 곡 준비하셨나요? 네, 지금 비틀스 노래 들으면서 저는 약간 생각이 잠긴 게 저 고3 때 그러니까 84년에 밤새 공부하면서 틀었던 게 비틀스 테이프였는데 러버소라고 그 저기 리벌브 네, 리벌브 그 두 개가 가장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앨범의 실린곡을 들으면 아 다음 곡이 이게 나오지 이게 자동으로 내 생각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또 이 자리에서 들으니까 좀 감회가 새롭고요. 제가 좀 준비한 곡은 그러니까 좀 오디오 테스트용으로 많이 듣는 곡인데요. 그 안드레스 넬슨스가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5번 4악장인데요. 저는 왜 이 곡을 골랐냐면은 제가 몇 년 전에 그 미넨 오디오쇼로 끝나고 오스트리아 빈에 가서 그 되게 유명한 콘서트 홀 있잖아요. 뮤지크페라인에서 마침 이 곡을 전악장을 연주를 하면서 그걸 들으면서 되게 이제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고 항상 좀 현장과 비교를 할 때 제 머릿속에 딱 남아있는 각인된 게 이 곡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한번 좀 올려봤고요. 4악장이 제 기억에 한 12분이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좀 투치 나오고 한 3분 33초 그 정도까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윔 울트라에서 RCA 아날로그 출력해갖고 지금 윔 앰프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타이달로 지금 이제 재생이 되니까 그걸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제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이어서 그 윈 브랜드의 제작사 링크플레이에서 직접 그 부사장님이 오셨어요. 예, 부사장님이 오셔서 저희가 몇 가지 이제 질문을 드릴 텐데 같이 Q&A 시간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링크플레이에서 빅테이블이라고 있는 정현우라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는 헨리 전이라고 하고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랑 김표현님이 그 번갈아 가면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잘 답변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윈 브랜드의 뜻이 뭔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맨 처음에 저희가 링크플라이라는 뜻은 원래 그 솔루션 인테그레이션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많이 아시는 브랜드의 와이파이 솔루션을 제공했던 업체고요. 빔은 저는 와이어리스 인터넷 또 뮤직의 약자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뭐 거꾸로 봐도 빔이고 이렇게 봐도 빔이고 그 디자인 생각보다 잘 달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윈에서는 고급형 하이엔드 제품 출시계획이 좀 잡혀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거 답변드리기 전에 그 저희가 윈을 누가 만들었는지를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윈은 저희가 개발을 하고 만들긴 하지만 실제 제품을 기획을 하시는 분들은 엔드 유저예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포럼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미니 프로, 프로 플러스, 엠, 울트라가 나왔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그런 데까지 갈 거냐고 요청을 하시는데 저희는 와이파이 스트리밍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하게 사용하게 하는 게 큰 목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비싼 제품을 뭐 경쟁력 있게 만든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는 할 수도 있겠죠. 현재로서는 우리는 하이엔드를 하겠어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현재 저희가 있는 제품을 하이엔드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업데이트해서 정말 리즈너블한 가격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현재 저의 목표입니다. 네, 다음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슨 천문회 하는 것 같은데. 네, 요즘에 가장 뜨거운 게 아무래도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 기능이 들어간 제품분들일 거예요. 예, 과거에 이제 딱 패시브 스피커에 앰프와 소스기기 딱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쓰던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앰프도 아주 작은 사이즈의 고효율의 앰프들, 클래스 D 앰프들이 많이 나오고 거기다가 소스기기는 뭐 CDP는 이제 많이 안 쓰게 되고 네트워크 스트리밍도 뭐 모듈이나 스트리밍 플랫폼 이런 게 굉장히 간소한 이 사이즈의 뭐 다양한 기능이 막 구현되다 보니까 점점 더 작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좀 새로운 제품군이 생겼는데 그 중에 뭐 이런 그 윈 프로 그러니까 윈 앰프 같은 네트워크 앰프도 그렇고 이제 여기서 더 나가서 스피커까지 다 스피커와 앰프와 네트워크 플레이어가 하나의 셋시 안에 들어가는 뭐 혹은 스테레오 두 개로 들어가는 그런 네트워크 스피커라는 신조어가 이제 뭐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스피커까지 포함된 어떤 제품군 개발 뭐 이런 거는 생각이 없으시나요?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요청하세요. 스피커를 만들 생각은 없는지. 저희 현재까지는 많은 스피커의 저희는 액세서리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코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저희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는 윈에서도 와이파이 스피커를 만드는 게 맞다는 요청이 많으면 그때 대해서 생각을 하겠죠. 근데 현재는 아직까지는 저희는 현재 나와 있는 스피커들과 협업하는 액세서리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Yes or no? 네. 네. 이제 좀 말씀하신 걸로 올인원 좀 얘기를 하시면 보면은 만약에
패시브 스피커 그런 게 또 쓰고 있다는 게. 저희가 굳이 그 패시브 스피커를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청도 이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가 해외 유통 중에 CI 버전 같은 경우는 유통사 나름대로 또 패시브 스피커를 가지고 있고요. 번들에서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패시브 스피커를 만들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제품 이제 어떤 제품들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까 이제 엔드 유저들이 기획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제품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만들고 싶은 어떤 제품군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스피커 어차피 뭐 얘 혼자 소리를 낼 수 있는 애는 아니니까요. 스피커가 있으면 좋겠죠. 저희가 또 유저들이 난 이거와 같이 있는 일체형 스피커를 원한다는 요청이 많이 있으면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손을 댈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근데 현재로서는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요. 또 여러 가지 의견 중에 좀 독립된, 그래서 일부 독립된 기능만 가진 제품을 구현하면 안 되냐는 요청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워낙 많은 지금 피드백을 그냥 사실은 저희가 되게 감사하게도 많이 받고 있어서 그 중에 어떤 것을 먼저 프라이티에 올릴지는 저희 내부에서 지금 많이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뭐 오디오 파일 분이 워낙 많으시니까 A to Z 저희가 그걸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역량이든 아주 큰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최선을 다해서 현재 제품을 가장 제품의 성능을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포커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술 쪽 화이트 백서 뭐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을 텐데요. 지금 뭐 내장 DAC나 뭐 헤드폰 앰프 뭐 이런 건 좀 많이 보게 되는데 볼륨 단 설계에 대해서는 좀 일정에 언급이 없어갖고 어떻게 설계를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플 디지털이고요. 보통 템플릿이다 16에서 24비트 컨버트가 되는데 저희는 플로팅 포인트에 32비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최적의 볼륨 컨트롤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번에 윈 울트라에서 볼륨 노브를 따로 이렇게 만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도 사실은 엔드 유저, 엔드 유저 입장이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터치만으로 해도 되는데 왜 넣었어? 라고 하는데 나는 아날로그하게 좀 조절을 하면서 할 수 있어 라고 해요. 그럼 많은 분들은 그냥 앱에서 편하게 사용도 하시거든요. 저희가 또 별도의 리모컨을 같이 포함을 하긴 하지만 사용자들 분이 그냥 사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방법을 찾는 쪽으로 저희가 좀 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려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저희의 기획안이라기보다는 사용자의 기획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엔드 유저분이 외국 분들이세요? 맞습니다. 사실은 뭐 국내에서 피드백을 주시는 분도 있고요. 베타 유저들도 따로 계시고 저희가 운영하는 폴이 생각보다 꽤 많은, 그러니까 유럽, 뭐 미국뿐만 아니라 뭐 아시아 쪽도 있고 뭐 호주도 있고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저희한테 피드백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코플레이는 하드웨어를 만들었긴 하지만 저는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저희가 정말 잘하는 것은 하드웨어이긴 하지만 하드웨어 위에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잘할 수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일반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플레이어는 이제 오디오 파일들은 뭐 DLNA, UPnP나 뭐 윈이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쓰지만 사실 일반 좀 폭넓은 대중들 입장에서 보면은 블루투스 아니면 에어플레이가 사용 빈도는 사실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실제로. 예, 근데 블루투스는 이제 최신까지 지원을 하는데 그 에어플레이 2가 이제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는 저희의 실수입니다. 저희가 제품을 런칭하는 일정을 너무 촉박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많은 유저들이
그 해외에서 7월 초쯤에 저희가 런칭하는 걸로 일단 릴리즈가 된 상태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나라만 상대로 인증을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인증을 해야 되는 인증 기간이 좀 필요했어요. 그래서 인증이 안 되는 상태에서 출시를 할까? 다른 모든 인증이 끝났는데 에어플레이가 없는 상태에서 출시가 가능할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유저분한테 여쭤봤고요. 저희가 백엔드를 확인해 보니 실제 한 10억도 언더의 에어플레이 사용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85%의 분들을 위해서 우선 출시를 하자, 출시 약속을 지키자 이런 쪽으로 해서 죄송하지만 에어플레이를 빼고 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타이달 커넥트, 스포티파이 커넥트 다 지원을 하잖아요. 그 애플 뮤직 서비스 계획은 있으신가요? 아, 그 부분은 사실은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상당 뭐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리는 작업들입니다. 마찬가지 유튜브 뮤직도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가능하면 모든 것을 인앱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간적인 시간이 필요해서 근데 저희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가지고 엔드 유저들한테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거의 매 2주 정도의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제품은 6월 28일 날 업데이트가 옥상 1차 된 게 있고요. 아마 2주 후 되면 또 다른 업데이트가 올라올 거고 아마 제품이 출시한 이후에도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제품을 구매하시고 이 기능이 없지? 라고 하시면 피드백을 보내주시면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기능은 2주 안에 올라가게 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일반적으로 오디오 그러니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막 스펙으로 모든 걸 이제 막 평가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윕도 보면은 뭐 기능적인 설명 뭐 이런 거 다 잘 돼 있고 그다음에 스펙 같은 경우 이제 SMB나 뭐 전고도파 외국이나 이런 굉장히 탁월하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 이상 되면은 사실 그 변별력이 좀 없어지는 요즘에 나오는 기기들이 워낙 그런 것들이 출중한 기기들이 많으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스펙 시트보다는 내부 설계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데요. 내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개된 게 뭐 DC 칩셋이나 뭐 헤드폰 쪽 뭐 칩셋이나 뭐 이런 것들 외에는 공개된 게 없어서 예를 들어서 전원부 설계, 뭐 아날로그 출력단, 뭐 DC 뭐 클럭이라든가 뭐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된 게 없어서 예, 그 부분 뭐 공개하실 수 디테일, 있으면 그 디테일은 저는 사실은 뭐 저희 내부 R&D에 기술자료니까 사실 그걸 오픈하는 거는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정도 성능을 가졌는지에 대한 자료는 충분히 공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 가서.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저와 김태형님 그리고 링크플렉에서 힘들게 내방해 주신 부산장님까지 해가지고 음악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재밌는 이야기 좀 유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원이 연동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분들이 많은데 혹시 지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하드웨어적으로 변경하는 거는 뭐 불가능하지만 소프트웨어로 변경을 해야 된다는 부분은 피드백을 주시면 언제든지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사실은 이 디바이스가 나는 더 이상 배가 불러서 못 먹겠어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계속 업데이트를 할 거고요. 소비자들에서 뭐 소비자들이라는데 뭐 오디오 파일뿐만 아니라 일반 제너럴리터도 충분히 자기가 재미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고의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